FM 이민우의 명품 낭독. 앙드레 모로아의 예기치 못한 일.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앙드레 모로아의 예기치 못한 일 마지막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로 베르네유 씨는 머리를 흔들면서 무슨 스캔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밝혀낼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밀로 덮어두는 편이 나으리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또한 공사관 측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으로부터 프랑스로 운고하기 위한 차편을 얻도록 노력할 것과 가능하면 출발을 이틀 후로 정할 것에 합의했다. 그때까지 프랑스 공사로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노라고 하였다. 이것은 매우 정중한 작별 인사였다. 페리냑 부인과 모로 씨는 프라그의 거리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놀라움과 절망으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어떤 보존의 본능에서 그들은 서로 헤어지기를 꺼렸다. 태양은 맑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현대식 시가지를 지나 묵은 유대인의 묘지에 이르렀다. 무덤을 바라보며 그들은 말없이 긴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상징적인 형상으로 장식된 긴 다리를 건너 좁은 길을 따라 옛 시가지로 올라갔다.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 길에 모로 베르네유는 이 완고한 교수는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5세기 때 보헤미아에서 후스파의 운동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동반한 루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요한 후스는 설교사로서 영국인 위클리프의 제자였지요. 그의 운동은 종교적인 동시에 민족적이었습니다. 그는 산채로 불태워졌지요. 아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일 겁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중 한 화영장에 나무단을 들고 온 노파를 보고 오 성스런 단순함이요 하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를 굽어보고 있는 저 성은 하라디샹 성인데 바로 샤토브리앙이 그림자를 다스리는 망령과 같은 샤를 십세를 본 곳입니다. 루실은 늘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한두 마디 질문도 했다. 그러자 별안간 자신의 끔찍한 불행이 회상되어 입을 다물었다. 돌아가야 해요. 루실은 말했다. 프라그에서 돌아오는 길은 드 페리냑 부인과 모로 베르네유에게 일생토록 어떤 회오와 같은 회상을 남겼다. 독일 땅을 거쳐 프랑스로 인도하는 기차 안에는 두 개의 떡갈나무 관 속에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의 망가진 시체가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여행을 하는 동안 몇 차례나 어떤 희망이라는 죄스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순간적인 감정을 느끼곤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두 사람이 깊은 사랑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한편으로 은근히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가까이 살고 이들의 놀라운 존재에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어떤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아름다움과 힘의 마력에는 항상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루실 드 페리냑이 식당 차의 좁은 테이블 너머로 모로 베르네유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대화의 구슬픈 비애에도 불구하고 뜻모를 어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로는 근심스러운 듯 물었다. 무얼 할 수 있겠어요.
페리냑을 세놓도록 하겠어요. 굉장히 큰 묵은 성인데 그곳에 혼자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니까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파리로 올라오는 게. 그렇군요. 부인께선 아이들이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십니다. 베라는 아이를 원치 않았지요. 하지만 파리의 생활은 페리고르에서보다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일하겠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알사스의 친정으로 가죠. 하지만 파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있을 것만 같아요. 아마 비서 같은 일? 저는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고 영문학 학사가 되려고 하고 있을 때 질베르를 만났던 거예요. 물론 결혼 후에는 다 포기했지만요. 페리냑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도 학교도, 아니 모든 것이 제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근심거리에서 쫓겨만 다니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루실이 베라의 편지를 발견한 것은 낡은 장교용 트렁크 안에서였다. 약 100통가량의 섬세하고 단정한 필체의 편지였다. 공증인이 요구한 재산 증서를 찾던 중 루실은 리본으로 맨 이 편지 뭉치를 발견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읽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몇 구절이 그녀의 주목을 끌었다. 그녀는 알고 싶은 욕구를 물리칠 수 없었다. 밤새도록 루실은 바로 질베르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거실에서 이 편지를 통해 미지의 질베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는 남편은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두려운 왕이자 주인이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 속에서는 베라는 그를 지배하고 현혹하고 예속시킨 듯이 보였다. 서신 왕래의 날짜에 주의하고 한편 자신의 비망록 기록들을 교묘히 헤아리면서 루실은 거의 부부 생활과 평행을 이룬 또 하나의 정사, 루실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정사를 그려보는 것이었다. 새벽에 온몸을 설레이며 자기 방으로 올라간 그녀는 다시 명상을 계속했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 남자와 결혼했었구나. 페리고르에서 밤에 내 품에 안긴 그는 진실했었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을 만큼 자신의 웅변에 취했었겠지. 나는 알지도 못한 사람의 미망인이란 말인가. 이제 그의 자식들을 기를 일만 남은 것인가. 다른 여인을 위해 죽음으로써 질베르는 루실에게 연결되었던 감정적 유대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 형벌과 같은 사랑에서 풀려나온 루실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스스로 해방감을 느꼈다. 한편 모로 베르네유는 아직도 베라에게 사로잡혀 그녀에 대한 기억을 뿌리치지 못한 채 다른 젊은 여인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에 야릇한 죄악감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불행했지만 루실은 그보다 훨씬 덜 괴로웠다. 그녀의 발견은 맹세에서 그녀를 해방시켰고 서약에서 풀어준 것이다. 그녀는 파괴된 가정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부정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과거에서 벗어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모로 베르네유를 환상에서 풀어주기 위해 편지를 보여줄 계획이었다. 모로 베르네유는 망령이 된 두 남녀를 순수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순진하고도 기사적인 열의를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라는 저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녀는 간통이라는 위선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대로 충실했던 것입니다. 결국 남 몰래 나를 속이는 것처럼 그녀에게 쉬운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처럼
터무니없는 도피를 생각하게 된 것은 그것이 그녀의 찬성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소설적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루실은 감히 그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부인의 서류 중에서 질베르라는 이름을 보신 일은 없었나요? 아무것도 아시는 것이 없나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텐데요. 아마 그렇겠지요. 하지만 안다면 도대체 부인께서는 무엇을 아시는 겁니까? 베라를 사귀지 못하셨지요. 부인께서는 그녀를 합리적인 프랑스 여자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 여인입니다. 참 기묘한 뿌리 깊은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요. 망명을 하고 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슬라브 전설의 여주인공을 파리의 귀여운 부르주아 여인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은 저는 어리석기도 했지요. 아신다고요? 부인의 남편이 베라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신다는 겁니까? 아마도 열렬한 향수를 느끼고 있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비행사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가 질베르를 사랑했던 것을 믿지 않으세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프랑스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를 이용했던 겁니다. 루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가엾은 남자가 절망적으로 매달리는 환상을 무엇 때문에 깨트린단 말인가. 그 후 루실은 생각해 보았다. 혹시 모로 베르뇌유 자신이 자신의 논리에 속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그러나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처음에 맹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고집, 고귀, 그리고 영웅주의 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 루실은 자크 모로 베르네유에게 자신이 매우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공유된 여러 가지 난처한 일거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주 만나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행기는 드 페리냑 부인의 이름으로 구입되었고 주문서는 부인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필체가 루실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됐다. 모로 베르네유는 관대하게도 그것이 베라의 필체임을 인정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다. 얼마 후에는 페리냑이 지난해 새 아파트 아래층에 유명한 건축가로 하여금 실내 장식을 하게 한 독신용 방에 밀린 집세를 루실에게 요구하는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그곳에 가보니 훌륭한 재단의 유니폼 한 벌과 빈 술병이 가득한 바와 자코 프레프에 의해 그려진 베라, 아가슴이 넓게 트인 실내 가운을 걸친 베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루실은 이 아파트에 남은 모든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로 베르네유를 여러 차례 그곳에서 만나 오래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처음에는 질베르와 베라가 이 대화의 유일한 주제였다. 신비에 쌓인 두 사람이었던 만큼 아무리 그들의 행동과 말을 환기한들 끝이 없었다. 그녀의 태생이나 취미로 보아 그처럼 소련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베라가 어찌하여 소련 대사관에 접근하여 통행증을 얻을 수 있던 걸까? 그처럼 자식들과 고국을 사랑했던 질베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언어조차 모르는 이국인들 사이에서 살 결심을 하게 됐을까? 두 남녀는 한겨울 동안 이 문제를 토론하였다. 그들의 생각은 각기 다른, 그러나 상호 보조적인 두 방향으로 전개되곤 하였다. 관찰가이자 섬세한 분석가인 루실이 정확한 사실들을 열거하면 모로 베르네유는 옛 파리의 거리를 산책할 것을 제안하였고, 루실은 이에 기쁨을 느끼는 자신을 놀랍게 생각했다. 그녀는 이 길동무를 사랑한 것일까? 아니다. 이 고요한 신뢰와 우정에 넘친 평화의 감정은 일찍이 질베르가 그녀에게 불어넣었던 타는 듯한 괴로운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외로움 속에서
이는 소중하고 비할 곳 없는 기둥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모로 베르네유유도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자기를 위해 몇 가지 조사를 의뢰하기도 하였고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으로 이끌려갔으며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들이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다. 그들의 가정은 그지없이 행복하다. 남들은 이 행복을 무미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판단할지 모른다. 단지 그것은 공동의 연구, 시골에서의 휴가, 진지하고 조용한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 옛날 유성처럼 그들의 삶 속에 흘러간 눈부신 두 존재에 대한 추억에 이제 원한도 뉘우침도 없이 충실하다. 지금도 때때로 여름철에 숲속을 함께 거니노라면 그들의 놀라운 모험을 회상하곤 한다. 그들의 모험은 괴테가 친화력 가운데 이야기하는 모험을 늘 생각하게 해요. 두쌍의 부부가 서로 상대를 교환함으로써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요. 남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더 놀랍지.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알지 못했었으니까. 만약 운명과 죽음의 신이 개입하지 않았던들 영영 나는 당신을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 다 만약 그랬더라면 참 섭섭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방황하는 질투의 망령을 일깨울까 두려워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이 발길을 옮기며 저 멀리 오렌지빛 하늘에 구름을 뚫고 비치는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았다. 네, 앙드레 모로아의 예기치 못한 일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